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엔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맥스에서 선택은 작업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삽질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삽질 하고 싶지 않죠? 만약 수백 개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누구는 수백 번의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몇 번만으로 그 선택을 할수 있다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이렇게 선택은 시간 싸움이죠. 모델링은 누구나 싫어하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모델링을 재밌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죠. 2021 버전, 이전 버전은 거의 선택 방법이 똑같았는데 2021 버전부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조금 선택하는 키가 달라졌어요. 그 키는 쉬프트 키인데 이 쉬프트 키를 빼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2022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간단한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물체가 하나일 때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선택만 하면 되죠.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번 시간은 에디테블 폴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에디테블 폴리, 에디 폴리. 점을 선택할 때는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선택을 제외할 때는 Alt 키를 이용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면이 조금밖에 없죠. 얘를 가지고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먼트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강의 중에 선택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가 있어요. 2021부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 점에 붙어 있는 엣지는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선택한 곳과 연결되어 있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때, 만약 엣지라고 하면 이 4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싶을 때, 네 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 레벨을 클릭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게두 번만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이렇게 간단한 물체에서는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선택이 많다면 그 작업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에 포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은 모두 4개입니다. 이 면이죠. 이쪽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선택이. 그래서 그 면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엣지, 그리고 폴리곤을 클릭하면 이렇게 4개의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물론 점에서도 같이 선택할 수 있죠. 점을 이용해서 4개의 폴리곤을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죠. 이네 개의 폴리곤을 지우기 위해서 선택했다면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보더가 있습니다. 보더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안쪽 테두리 또는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되죠. 보더는 엣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보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엣지로 갔을 때 아무 키를 누르지 않아도 그대로 선택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엣지를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지 않아도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엣지 레벨을 오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좀더 어려운 폴리곤 물체를 사용해 볼게요. 에디테블 폴리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자에서 이번에는 좀더 어렵게 선택을 해 볼게요. 점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한두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하기도 하고 한 줄을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모델링은 한 줄씩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한 줄을 선택하기 위해서 점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엣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엣지는 더블 클릭만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루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결되는 선택을 루프 선택이라고 하고, 선택된 부분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엣지를 선택하는 걸링 선택이라고 합니다. 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링에 해당하는 엣지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링 선택이 완료됩니다. 재미있죠? 선택, 컨트롤, 더블 클릭. 선택, 컨트롤, 더블 클릭. 똑같죠? 점에서는 어떨까요? 점에서는 선택하고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역시 똑같이 선택됩니다. 폴리곤은 어떨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옆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 되듯이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위에 거를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십자 모양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다른 버전에서 폴리곤 선택은 선택하고 쉬프트 클릭을 하는 것으로 루프 선택이 됐었는데, 폴리곤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2021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는 무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면이 익스트루드 되거나 크기 조정을 할 때도 새로운 면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이 속해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도 같은 면을 두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연결되는 모든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엘리먼트가 선택되는 거죠. 엘리먼트로 가서 선택해야 될 경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에 뚜껑도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번엔 선택된 폴리곤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 엣지 레벨을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만 선택됩니다. 그리고 폴리곤에 와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폴리곤에 해당하는 모든 엣지가 선택되죠. 다시 폴리곤에 와서 쉬프트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엣지 레벨을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에 있는 엣지만 선택됩니다.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이런 작업도 하죠. 물론 점도 가능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됩니다. 폴리곤, 쉬프트, 버텍스 레벨, 테두리에 해당하는 점이 선택되죠. 이런 것들을 보통은 엣지와 폴리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에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셀렉션 서브 오브젝트 레벨을 서로 활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위에 있는 셀렉션, 그리고 모델링 툴에 있는 선택, 링, 루프에 대해서도 실무 작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사용하는 선택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